다시 찾아온 봄.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분주히 물들이고 있다. 상냥한 계절의 입김에 긴 잠에서 깨나는 산과 들과 바다. 그 햇살 아래서 사람도 비로소 푸른 기지개를 켠다. 일렁이는 마음의 봄을 맞는다. 전라남도 북서쪽. 영광은 서남 해안을 연결하는 백길의 거점이었던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간직한 고장이다. 아, 뭐 바빴죠. 겨울에는 또 여행 갔다 왔고. 아. 예, 지금 한참 학기 중이고. 아, 여전히 예. 세계 일주는 하고 계시고. 아, 그거 뭐 멈추지 못하죠. 여전하네요, 이 한국. 예, 그 옛 모습 많이 여전히 특히 이 부두는 남아 있네요. 항상 포근한 모습이죠. 아, 포근해요. 언제 봐도. 예. 돈 실로 가세, 돈 실로 가세. 영광 법성으로 돈 실로 가세. 우렁찬 뱃노래 울려 퍼지던 바닷마을. 특히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는 고구를 막 지난 이맘때면 바다엔 알이 꽉 찬 조기가 풍어를 잃었고 땅에서는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짠내만 가득할 것 같은 법성포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꽃향기를 따라가면 자그맣고 어여쁜 동산에 닿는다. 법성포 습쟁이 꽃동산길입니다. 습쟁이? 습쟁이 꽃동산길. 꽃동산. 여기 데크길도 밑에 바닥에 자연석을 깔아놓으니까 참 좋네요. 이 일대가 꽃이 피면 네.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꽃동산. 5월? 5월 연산홍이 필 무렵이면. 이제 막 당도한 봄의 손길로 하루하루 더 고와질 폭우 곁에 화원. 싱글벙글 피어난 봄꽃들 사이로는 순한 산책로가 이리저리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더욱 좋다. 저게 법성포? 그렇죠. 아, 네.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네. 항구가. 네. 이 법성포는 중국 동진을 통해서 마나타 존자께서 백제 무왕 원년에 이 법성포를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불교를 가지고 그렇죠. 불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최초로 들어온 포구라에서 법성포가 된 거예요. 아, 법성포. 그래서 지명이 법성포가 된 겁니다.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목련이 필 텐데 노래 아세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 편지를 쓴다 읽는다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요. 아, 이름 모를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네. 돌아온 4월은 좋습니다.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네.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나지? 소식적 얘기인데 잊혀졌던 노래인데 생명의 등불 밝혀든 빛나는 꿈의 계절. 시인이 예찬했던 그 언젠가의 봄도 이런 빛깔이었을까. 역동하는 생명의 합창으로 가득한 이 즈음은 아마 사철 중에서도 마음과 몸이 가장 바빠지는 때일 터다. 없던 방랑벽도 꿈틀대는 이런 계절. 영광 여행에 함께 나선 이는 혼잣만의 세계 일주를 이어가고 있는 김현주 교수다.
아, 누구나 인생의 버킷리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버킷리스트가 세계여행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소시적부터 다른 과목은 재미없어도 지리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거의 100점 언제나 맞아가지고 그렇게 버킷리스트가 평생 쌓았으니까 높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놈의 영석이 세계 일주 길에 나섰고 86개국?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한두 해 하면은 99개국 여기까지 와요. 몇 대 시작하셨어요? 50대 중반, 7년 됐으니까 54, 55? 아, 좀 늦은 나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하는데 용기 안 났어요. 이게 얼마나 핑계 많아요. 할 수 없는 핑계. 바빠서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뭐 다른 할 일 밀려서 안 되고, 건강 두렵고, 또 혼자 했는데 혼자 한다는 거 보통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질렀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버킷리스트 속 이름들 하나하나 지우는 재미로 보낸 지난 몇 년. 고향 땅 한국에서의 여행은 오랜만이라 더욱 설레는 이번 여정이다. 이게 갯벌이야. 아니, 내가 갯벌에 언제 와봤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뻘 트레킹? 정말 부드럽죠? 네, 난생 처음이야. 어, 여기서 갯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년 여기서 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5km 구간까지도 왕복하면 10km가 되죠. 그게 가능해요. 저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계절? 그렇죠. 지금 이 계절? 그래요. 그렇죠. 엄하고도 지금? 네. 지금은 원양어업이 발달을 해서 먼바다에 가서 굴비를 많이 잡아주면 옛날에는 근해에서 굴비를 잡을 때는 이 칠산 앞바다에서 고구철인 이 시기에 알배기 굴비들이 들어와서 연평도 근해에다 알을 풀고 다시 돌아나가는데 이 영광 앞바다, 칠산 앞바다를 지날 때가 가장 굴비가 알배고 기름지고 맛있을 때예요. 고놈을 잡는 거네. 우리 영광의 애프터 어염시초가 풍부한 고장이라고 해서 먹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산과 바다와 들판 그리고 이 염전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고장이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영광의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먹거리가 많고 또 살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곡식이나 특산물을 거두어 한양으로 운송하던 기관 조창이 있었을 만큼 긴 세월 풍요롭고 넉넉했던 고장.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옛 모습과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영광은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그래서 오랫도록 머무르고 싶어지는 푸근한 땅이다. 꽃비가 내리네. 연인하고도 못 맞아본. 그리워요, 그리워라. 꽃비를 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런 날은 오늘은 무슨 대박이야 이거. 당신 얼굴 웃고 있네.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 우리의 지난 날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 지금도 내 가슴엔 꽃비가 내리네 꽃비가 내리네 이거 언제 또 볼 수 있나요? 꽃이 지면 봄이 가는 건데. 또 계절은 다시 오니까. 예, 아쉽다. 내년에 또 이런 꽃비를 맞을 수 있겠죠? 내년까지 우리 건강히 잘 열심히 삽시다. 영광의 바다 하면 굴비가 떠오르듯이 영광의 산을 말할 땐 불갑사를 빼놓을 수 없다.
산과 사찰이 사이좋게 나눠 쓰는 하나의 이름. 불갑에는 범상치 않은 유래가 어려 있다. 예, 그렇죠. 아, 불갑사는 불교 불자와 으뜸 갑자를 사용해서 불갑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인도 고승 마라나타 존자께서 이곳에 불교를 직접 창건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백제의 불교가 처음 우물튀운 곳. 그렇게 특별한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불갑산은 영광의 명소이자 불갑산 상객들의 고즈넉한 쉼터가 되고 있다. 선배님, 저희들이 그 현 위치, 여기 이곳에 지금 현 위치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산행을 할 곳은 이 주차장에서 관음봉, 덕곡의 노적봉, 법성봉, 투구봉, 장군봉 이렇게 노름업을 지나서 목표인 연실봉에 올라가죠. 그리고 한 3시간 코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던 지난 계절의 수산함을 어느사이 다 털어낸 산. 깊은 골짜기에도 높은 봉오리에도 초록빛 주단을 깔고 나그네의 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도 온통 봄이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 이렇게 풀들이 이제 쑥쑥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기 시작하네요. 예. 훨씬 더 초록이 우거지니까 아름다워요. 이 앞쪽에 올라왔을 때는 이곳이 아주 황량했었는데 벌써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제 코, 가슴 미치겠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 피톤치드. 이 새로 나오는 푸릇푸릇한 잎사귀에서 이 피톤치드가 막 뿜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봄일 뿐인데 뭐가 이렇게 누가 막 이 뿌리는 것 같아요. 막 분무리로 나무에서 자기자기 네. 이렇게 좀 막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벚꽃은 지면서 새싹은 새로운 싹이 또 만물에 소생하고 2단계 봄 지는 봄날은 아쉽지만은 다가오는 여름날은 또 활기가 차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봄이죠. 볼 것이 많아 봄이라 했던가. 움츠려 있던 숲,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바야흐로 제 빛을 발하는 시절이다. 산 벚꽃. 혼자 보기 아쉬운 산중의 봄. 그 빛나는 계절 속을 걷고 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엔 내 마음도 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다로거든. 꽃 알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주. 4월엔 진달래? 그렇지요. 5월엔 뭐?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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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우리 딱 중간에 있네. 진달래와 철쭉 사이. 최고예요. 최고의 예. 시즌이에요. 지금 예. 4월, 5월. 이야, 행복합니다. 아유. 저 혼자 여기 와서 미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저도 지난 겨울 많이 굶주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오셔서 보약 한 잔 드세요. 행복합니다. 코끝에 와닿는 공기도 다르지요? 예, 예. 산은 또 우리 눈으로 봤는데 여기 오니까 냄새로 또 봄이 와 있네요. 예. 아, 정말 상큼합니다.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
초입에선 순해 보인 산세인데 막상 들어선 불갑산은 첫 인상과는 많이 다르다. 500m라고 덜 힘들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네. 매운 산이야. 와. 바다가 가까워. 거친 숨, 흐르는 땀으로 값을 치러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의 얼굴. 좋아요. 힘내자. 휴. 뒷동산이든 먼 나라든 낯선 세상을 온전히 만나는 방법은 직접 뛰어들어 오감으로 느끼는 것뿐. 달리 왕도가 없다는 게 오랜 세계 여행이 전해준 진리다. 아, 제 인생 아직 젊고요. 영어요? 영어 뭐 좀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영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영어 쓰는 나라만 다녔겠습니까? 러시아, 뭐 아프리카, 뭐 아라비아. 그 말 저 하나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지만 바깥 사람들 만나니까 얼굴로, 표정으로, 웃음으로, 몸짓으로, 손짓으로 다 통하더라고요. 인류 보편의 언어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여행 선수들은 그걸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아직 한없이 할 겁니다. 멋있다. 멋지다. 야, 이 절의 위치가 절묘하네요. 이게 뭐랄까, 요새? 요새 같아. 뒤에 저수지 있고, 연못 저수지 있고. 원래 이. 네. 아늑하네, 아주 품 안에. 원래 이 불갑산이. 네. 원래 이름은 모악산이었어요. 모든 산들의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다 해서. 맞아요. 그 어머니 품에 지금 지어진 절이 불갑사예요. 그래서 이 불갑사가 지어지면서. 네.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네? 앞산으로 이사를 가고 이 산이 불갑산이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진달래가 지금도 나는데. 지금이야 500m 갓 넘는 높이가 조금 만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과거엔 아니었다. 영광의 너른 바다와 평야, 그 곁에 우뚝 솟아 나무로 우거진 불갑산은 옛사람들에겐 크고 험하고 산짐승이 출몰하는 깊은 산이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응. 이 앞에. 앞에? 호랑이 굴이 있어요. 정말? 예. 어디? 어디? 아니, 뭔. 어디? 조금만 와보시라니까요. 아이, 참네. 어디? 아우, 저 뭐야? 예? 어이.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가 산 굴이랍니다. 아, 이거는. 뭔 호랑이? 호랑이가 아까 우리 지나온 덫곡에 전에 여기서 살던 농민이 네. 굴을 파서 덫을 놔서 이 호랑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덫곡에라는 유래가 됐고. 애들이 미쳐버렸어. 우리 한번 해보세요. 작지 않다. 제가 살았기에 충분히 한데. 아, 얘가 여기 잘 살지 왜 붙잡혔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 아깝다. 아쉽다. 에? 일본 사람한테 게다가 박제로 팔려나가고 속상하다. 당시 논 50마지기 값으로 일본인에게 팔려가 박제된 불갑산 호랑이는 안타깝게도 한국 호랑이의 마지막 세대가 됐다. 계절은 몇 번이고 가고 또 오겠지만 호랑이가 뛰놀던 시절의 풍경은 영영 돌이킬 수 없을 터다. 그러니 이제 더는 무엇도 잃어버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지금 남아있는 이 아름다움과는 오랫도록 함께일 수 있기를.
전설 같은 호랑이의 기억이 간직된 덫고개를 지나 산마루로 향할수록 산객의 바람도 깊어만 간다. 아, 진달래. 좋아. 자, 이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가세요. 이야. 아, 칼. 우리는 지금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 이 평이야 봐요. 이 들녘. 아, 한 평입니다. 한 평. 한 평. 예. 아, 우리 올라왔던 길 다 보인다. 어느새 능선에 닿은 이 여정은 곧 끝날 테고 다시 무표정한 도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힘내자. 하지만 이 짧은 여행이 잿빛 일상의 작은 생기가 되어주리라. 지금까지의 모든 여행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아,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하고 그게 보통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여행 준비해 놓으면 그거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 그 기다리는 맛에 지루함이 좀 덜해져요. 훨씬 덜해져요. 그리고 지나간 여행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멋진 기억들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을 보는 눈, 세상을 사는 시각 이게 훨씬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여행을 통해서 얻은 큰 소득입니다. 와, 앞에 보이는 눈실봉이. 아, 예. 김 교수의 지구별 여행기는 앞으로도 오랫도록 계속될 예정이다. 아, 108계단. 번뇌를 떨쳐버리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계단. 아, 나 안 남았어요. 힘내시다. 아, 예. 번뇌를 번뇌를 떨쳐버리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아, 좋습니다. 예. 참된 진리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야, 감사합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야, 감사합니다. 다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요. 덕분에, 아, 덕분에 제가, 이야, 덕분에. 선배님하고 모처럼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한 10여 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죠? 10여 년이 뭐예요? 새로 태어났어요. 예. 덕분입니다. 저도 불갑산 한 두 번째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봤던 불갑산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불갑산 완전히 다른 불갑산이네요. 예. 그래서 어디 뭐 불갑산 뿐이겠습니까? 아, 이렇게 올 때마다 새로운 거 발견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니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제 다리가 가슴이 뜨거울 때까지 그 열정, 젊었을 때와 똑같은 아직도 뜨거운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계속 갑니다. I know it's over But life goes on And this old world Will keep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d some time to spend together.
There's no need to watch the bridges that were burning. Lay your